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에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금속 광물 업종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금속 광물을 하면은 뭐가 들어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이 안에 2차 전지로 핫한 니켈, 네. 그다음에 뭐 리튬 네네. 이런 저 광물들이 들어있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광물, 비금속 광물 하면 철광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네. 철광이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 말씀 주신 대로 니켈, 리튬, 뭐 구리, 뭐 알루미늄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지수 대비 상승 나온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네. 지수가 지금 일단 3월 22일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8.6%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강세로 21% 상승했습니다. 시총 상위 금속 광물 이제 뭐 한 10개 정도 평균치를 계산해 봤더니 한 11.4%로 뭐 업종별로 굉장히 큰 차별화를 나타냈지만 지수를 초과하는 상승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세아베스틸 지주가 49.4%로 압도적인 1등을 나타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1월 달 대비해서 2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한국철강이 18%, 그다음에 영풍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 고려아연이 조금 부진한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고려아연이 한 0.6% 마이너스를 네. 보였고요. 세아제강이 2.2%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네, 일단 세아 베스트 지주가 50% 가까운 상승률이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20%가 넘었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업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금속 수요가 모두의 말씀 주신 대로 에너지 전환을 좀 이끌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고 해서 중국에만 기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장기 호흡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주요 글로벌 국가들이 이 소위 말하는 그 금속과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인공이 역시 리튬, 니켈, 구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리튬은 전체 에너지 전환 비중의 지금 수요단에서 한 79%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 전기차가 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리튬이 전기차에서 가장 좀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형태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수요단에서 양극재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빠르게 하이니켈, 그러니까 니켈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리튬의 사용량은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지만 리튬 사용량은 여전히 유사한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리튬 관련돼서 두 가지 방법, 염호를 이용하는 방법과 광석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제 리튬의 추가적으로 공급을 엄청 늘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그 소위 말해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신규 진입자도 현재 기준으로는 리튬을 채굴하는 업체도 현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제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로 봤을 때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리튬 그 소위 말하는 공급업자도 그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 일어날 것이다 보고 있고요. 니켈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환 비중이 현재로서는 1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중 전기차용 2차 전지용 수요가 96%를 차지할 정도로 10년 후에는 이 전체 에너지 전환 비중이 한 41%, 20년 후에는 59%까지 상승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리튬하고 좀 다른 게 현재로서는 신규 공급자가 진입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수요 증가 가능성이 리튬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리튬이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중장기 한 보합하는 수준으로 리튬보다는 훨씬 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리인데요. 구리는 에너지 전환 비중이 25%입니다. 이 중에 75%가 파워그리드입니다. 파워그리드 쉽게 생각하시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소위 말하는 에너지 변환 장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14% 수요를 차지하고요. 75%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15%가 전기차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구리도 전기차 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가 커질수록 당연히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에너지 변환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전기차 한 대에 쓰이는 구리의 수요가 내연기관차에 쓰이는 구리 수요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 쪽 수요 따라 구리 수요도 폭증할 가능성이 네.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면 리튬과 니켈은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구리는 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적 간단하게 좀 볼까요, 업체들?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작년에 굉장히 흰남노 때문에 실적을 많이 깎아먹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출이 소폭이나마 한 2% 정도는 상승한 85조 9,770억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도 한 6% 정도 증가한 5조 1,200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는 모두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양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 좀 5% 정도 좀 하락이 나오는 한 10조 6,600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7%대 하락이 나오는 한 8,500억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고려양은 매출과 이익에서 좀 모두 올해는 좀 부진할 거로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제철도 좋지 않네요. 네, 현대제철도 매출은 한 1%대 영업이 한 14% 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LS가 좀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기업인데 매출달에서 한 38% 정도 증가할 네. 거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한 15%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비철금속단에서 실적이 계속 제일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아제강이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7% 정도. 그리고 세아제강이 특징적인 거는 영업이익률이 12%에 달할 정도로 가장 좀 견조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네.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두 종목 준비했는데요. 네. 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의 이 소위 말한 리튬 사업, 2차 전지 광물 소재로서 원자재 제일 최앞단의 가치는 분명히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총 27조 9,085억입니다. 근데 지금 리튬을 필두로 한 에너지 전환 금속이 장기적인 성장세를 이끌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출과 이익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5%가 철강에서 나옵니다. 근데 철강이 본업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리튬 관련돼서는 30년까지 수산화 리튬 30만 톤 생산하겠다고 했거든요. 수산화 리튬 30만 톤이면 매출로 치면 10조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치면 800만 도 이상 공급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아마 매출 10조 반영 중에 첫 스타트가 올해 하반기 리사이클링 리튬을 시작으로 내년에 1조 8천억 정도 아마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4년에 광석 리튬, 2025년에 염호 리튬 순차적으로 양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실적 관련돼서 침수 복구비나 일회성 비용, 철강 쪽에서 일회성 비용 모두 지금 해소된 상태고요. 생산량과 철강에 대한 생산량, 판매량 모두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가동률도 85%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죠. 750만 톤이었다면 올해 철강 생산이 1분기 820만 톤, 하반기에는 분기별 850만 톤 이상까지 생산량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확대되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철강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냐? 네. 미국, 유럽, 일본 다 철강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의 사업 내용과 관련한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네요. 뭐 맞습니다. 주가도 올 들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3% 정도 하락하면서 32만 9,5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 가격.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증권사 지금 평균 목표 가격은 한 43만 원 정도인데요. 저는 최소한 한 40만 원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40만 원 이상이요? 네, 40만 원이 엄청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고 현재 가격에서 20% 정도 가격이고요. 32만 원, 지금 32만 9,500원인데 뭐 현재 가격에서 한 1% 정도 조정 나오는 32만 원 정도.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250일 전 고점을 보니까 네. 34만 9,500원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 그렇게 5% 정도 높은 가격인데 네. 40만 원 이상이라고요? 네, 40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긴 주봉으로 봤을 때는 2021년 5월 달에 41만 네. 3,500원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4만 5천 원 그 위로, 그러니까 35만 원 이상에서는 사실 매물대가 그렇게 막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35만을 네. 돌파할 경우에는 대부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수익권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35만 원대부터는 좀 물량이 좀 가벼울 것이다. 그래서 네, 41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40만 원, 네. 그리고 선주가 28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 한 종목 더 준비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들을까요? 네, LS인데요. 네. LS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이 해적 케이블 관련돼서 글로벌 유럽, 북미, 그다음에 뭐 동남아시아 엄청나게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자회사 엠트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북미하고 또 이
그 아시아 쪽에서 이 트랙터를 엄청나게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 그래 트랙터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선인데 역시 LS 전선의 수주 잔고가 작년 말에 약 3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견조하다. 그래서 이 3인방이 다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LS 그 M&M 옛날에 치면 니코동 재련인데요. 이 니코동 네. 재련이 2차 전지 사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LS는 오늘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5% 정도 오르면서 73,400원인데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LS는 목표가는 한 86,500원 이상을 보고 있고요. 지금 LS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꾸준히 그 소위 말한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69,500원 아래에서 좀 매수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3% 정도 빠지는 가격 수준입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6만 원입니다. 6만 원 빠지면 완전히 추세가 좀 이탈됐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69,5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에 목표가는 86,500원, 손절가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